구름 바라 낯선 이로 어디든지 가면 그보구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이제 혼미
요사이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자질 검증을 하는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장관 후보자들 그분들이 그 장관 자리에 적합한지 이 사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쓰시는 인재 등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찾는 인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또 그 검증 방법은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검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검증하는 이 검증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의 프로필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시는 것은 세상 어떤 조건은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진 돈이 있느냐 없느냐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 보지 않습니다. 혈액형도 보지 않습니다. 가문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인성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사람인가 진실한가. 하나님께서 능력은 그분이 주십니다. 우린 대개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큰 자 되기 원하고 능력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 전에 큰 자로 만드시기 전에 반드시 보시는 것은 이 사람 마음 중심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의 선물을 배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물 포장지를 펼쳐보았더니 손만한 작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박스는 수십 배 큰 엄청난 포장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장 문화가 세계 수준입니다. 정작 들어와 있는 이 포장 박스 안에는 사람 손만한 것이 하나 들어있는데 정작 그 포장 박스는 수십 배나 큰 이런 포장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포장 문화 시대입니다. 허세 부리고 허영과 과시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치 속빈 강쟁 같은 사람이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장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허세 부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정신분석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적으로 보면 유난히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특별히 교만한 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열등의식이 깔려있다고 했습니다.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남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인재 등용을 하시는데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8장 4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씀을 당부를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고쳤다고 누구한테 가서 자랑하지 마라.
나라고 얘기하지 마라. 소문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두 소경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두 소경이 나왔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즉시로 눈을 뜨게 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똑같은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의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고쳤다고 그렇게 떠들어야 될 텐데, 자랑해야 될 텐데, 드러내야 될 텐데 주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건을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집,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사건, 이곳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그 잔치집에 초대받은 많은 사객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그리고 물을 떠다 갖다 준 하인들밖에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 사건, 성경 기록된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은 주님 스스로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과시하고 허세 부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사람 앞에 잘난 척 하지 마라. 너는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속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세상 말로 폼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자꾸 무슨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 스스로가 그렇게 포장해서 너 칭찬받고 너 스스로가 자랑하고 다녔으니 하나님이 준비한 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봉사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우린 대개 보게 되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은밀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 앞에 감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드린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주님의 성격을 말씀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완전하게 오신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주님이 찾고 계세요. 겸손한 사람 찾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허세부리지 않습니다. 겸손의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봉사할 때 늘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상은 이 사람이 큰 자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어떤 것인가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리입니다. 못이 박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곧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나 따라오리거든 너 육체를, 너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따라오느라.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교만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뻥튀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교만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단어가,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작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작다는 그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작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찾아보겠습니다. 작은 것, 작다, 굉장한 한 가지 전제는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큰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우린 기억합니다. 보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그런 것도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어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 이것은 금액을 아마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에요. 바다를 이루는 이 바다에 어디서 시작됩니까? 한 방울의 작은 빗방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빌딩은 하늘의 모래 아래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세계적으로 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금은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금은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별을 보게 되면 수조 개가 넘는 별들이 저 우주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별을 보면 전부가 점을 찍어놓은 같이 작은 것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을까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도 100배나 더 큰 그런 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작게 보일까요? 높이 떠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별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크게 보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점점 작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크게만 보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땅의 것을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나의 모습은 크게만 보여집니다. 작은 자의 축복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 성에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을 내리실 때에 이곳에 살고 있던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황급하게 피신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작은 성읍이 성경에는 소알입니다. 소알이란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에 이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지도자가 이 사람은 급장이었고 그리고 담력도 없고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솔직한 겸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은 극히 약한 집안이고 그 집안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낮춰서 말한 이 고백 속에는 기도원의 겸손이 묻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왕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대통령이나 왕 세운다면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도 그랬고 이 사울왕도 겸손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면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던 이 솔로몬 왕은 이 사람에게는 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은 황금 시대를 구가했던 그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는 엄청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자신을 가르쳐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이란 이 말은 나는 철부지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모습이 이 사람 입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늘 열고 또 하늘 닫고 했던 이 능력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기를 기도하고 났을 때 청천 맑은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구름 한 점 없던 이 나라에 기도하고 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손만한 작은 구름 이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덮어버리는 비 내리는 구름을 가져왔고 엄청난 축복의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작은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큰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작은 자 되기 원합니다. 작은 자가 됐을 때는 작은 구름 하나가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이 축복이 주여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크게 하세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자가 되면 천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천명을 이루는 이 축복이 뭐냐면 천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작은 자가 됐을 때 나는 스스로 약한 자가 됐을 때 강국을 이루게 되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부부가 왜 다투는지 아십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잘난 사람들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소리가 큰 소리가 납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였든 왜 다툽니까? 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자가 되어보십시오. 작은 자는 늘 엎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상대방 문제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는 내가 아직도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 딸이와 내 남편을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오리라. 하나님이 거대하신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 생명의 손이 작은 자 위에, 머리 위에 들이오신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손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모임에서도 말소리가 적고, 그리고 늘 이 사람이 약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상은 큰 자라는 것입니다. 큰 손이 내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에 성경은 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탔습니다. 성경은 작은 배 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이제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세월이 흐른 동안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전 세계,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될 수 없을 만큼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절반을 기록한,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셋째 하늘까지 살아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천조각, 앞치마나 손수건 이런 것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큰 자는, 이 사울은 언제 이 이름을 사용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작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가운데 이 바울만큼 가장 크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울같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일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엄청나게 교만했었고 그런 스스로 큰 자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자신의 몸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스스로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고 있는데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적인 것들이 올라옵니다. 교만이 싹이 자랍니다. 자꾸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인간적 생각이 자꾸 앞서갑니다. 이것을 스스로 제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나는 맨 나중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든 사람보다 꼴찌입니다. 나는 맨 뒤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그는 어머니 몸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 영적으로 말하기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입니다.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은 점점 도를 더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따라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말합니까? 육의 것을 날마다 자신이 죽이고 있습니다. 혈기 죽입니다. 교만 죽입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 죽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육의 것을 자꾸 자신이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힘들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은혜가 점점 깊어질 때 에베소서 3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그런 너무나 작은 자라고 자꾸 고백합니다. 작은 자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신앙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시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신이 가장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보면 과거의 모습과 좀 다른 점은 과거에는 많은 것을 드러내고 많은 것에 또 이렇게 자랑도 하고 늘 그것이 저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저는 한없이 작아져 있고 예수님만 크게 보였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그분만 보입니다. 내 모습은 간고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봄에 되면 모내기를 할 때에 논에는 이 모를 심었을 때 이 모는 쭉정이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찌를듯이 하늘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었을 때 곡식이 알곡이 되고 연거러질 때 그들은 스스로 고개를 수그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모습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이 껍데기 같은 사람들, 깡통, 빈 깡통의 소리가 크듯이 속이 꽉 찬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연거러져 버리면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스스로 고개를 수그립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성령을 말씀합니다. 물이 흘러내릴 때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낮은 곳에 앉아야 됩니다. 높은 곳에 앉으시면 절대 물은 흘러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성령은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찾아보면 바울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왕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칭찬하셨던 이 다윗은 4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는 70세까지 살았는데 30세의 왕이 되어서 70세의 이 땅을 떠나면서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벌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버러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겸손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잘난 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쓰임받았을까요? 시편 90편 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기록한 이 시편 내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기를 사람은 티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평생을 살다가 세상 떠나면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역시 다윗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마지막 남긴 시편 가운데 시편 103편 15절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돌의 풀과 같고 인생은 그 북이 영화는 돌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5일 이상 피는 꽃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자신이 북의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이 땅 떠날 때는 한떨기 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한 이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결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으며 잘난 척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가식적이고 포장하고 허세와 허영 가운데 살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이런 한떨기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주님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큼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작은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어떤 일을 하셔도 다 봉사입니다. 봉사 일을 하시는데 성가대 주차 봉사,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 또 예배 때마다 안내로 봉사하시고 온갖 여러 가지 맡은 일에 봉사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봉사는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식당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주어진 많은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등용하시는 인재가 되셔서 가장 귀한 값진 자리에 서 계시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